오늘은 장 건강을 위한 영상입니다. 변비 걸리고 가스 차고 대장 쪽이 안 좋은 분들, 유산균 먹는데 효과가 애매하거나 없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장에는 유익균, 유산균을 포함하여 좋은 균들도 많이 살지만 몸에 나쁜 세균을 포함하여 곰팡이, 균주들도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아주 클린하고 좋아서 유산균이 증식을 잘하면 모르지만 유해균이 더 좋아하는 음식들이 꽤나 판치고 있죠. 패스트푸드부터 고기, 술 이런 것들이 장에는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이걸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장이 안 좋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 폼에 닫듯이 장을 일단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유산균과 유익균들을 정착시킵니다. 몸에 나쁜 세균들과 곰팡이들은 나름의 방어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없애버리는 방법은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던가, 이 녀석들을 타겟팅해서 죽이는 물질, 항생제와 같은 걸 넣던가, 아니면 설사를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사의 경우 완벽하게 세균을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섞어 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바이오필름 분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장 쾌변약을 함께 드시거나 MCT 오일이라고 불리는 코코넛 오일도 주로 현막 제거에 사용됩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느낌은 기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기름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몸에 좋은 기름으로 씻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능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팍시민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는 쉽게 구할 수 없으니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연 물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베르베린과 오레가노를 주로 사용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몸에 좋은 균들도 죽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합니다. 장에 나쁜 놈들의 방어막을 다 뜯어내고 철거시켰으면 좋은 애들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요즘에는 강한 균주들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은 매우 허약하고 정착하는 데 최대 14일까지 걸립니다. 장 청소를 하고 중요한 건 유산균 정장제를 기본 용량보다 많이 투여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는데 보통 최대 3배 정도의 용량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의 양으로 최소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여하셔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100억짜리 유산균들로 2알에서 3알 정도 투여하시면 됩니다. 구애는 하나씩으로 줄이시면 되고요. 락토핏과 같은 대중적인 유산균은 10억 정도라서 양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장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양이 많고 좋은 유산균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산균이 좀잘안 듣는 분들, 이런 류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꽤 효과적입니다. 유산균에서 분비되는 유익한 물질만 모아둔 건데 항생작용이 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항생제와 같이 독한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에스드림, 리퀴드엑스 이런 류들은 장 청소를 하시고 나서도 일정 기간 같이 복용하시면 장 환경 유지에 좋습니다. 유산균이랑 같이 복용하면 더욱 좋고요. 장이 안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다면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세월이 너무 길었다면 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장벽 깊숙이 세균이 박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장 청소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 청소를 하고 유익균을 정착시키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연속으로 하시면 위험합니다. 최소 주기는 4주 간격으로 해주심이 좋고 장 청소가 필요 없는 좋은 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차도가 보인다면 주기를 좀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 청소를 할때 설사를 일으키는 푸른 주스나 장 청소약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량 조절을 실패하여 심한 설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온 음료 또는 링티어와 같은 전해질 보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장 청소를 하고 유익균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 청소를 하고 나서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산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복을 하고 나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음식을 그대로 먹고 술 먹고 그러면 또 유해균이 차근차근 늘어날 겁니다. 그 때문에 유산균도 중요하지만 차전자피를 평상시에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고 유익균을 길러야 하며 또한 변의 양이 충분해야 나쁜 놈들이든 착한 놈들이든 적당하게 밖으로 내보내는데 식사량이 너무 적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변을 부풀려야 하는데 그 불리는 역할로 차전자피를 사용합니다. 차전자피는 드실 때꼭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에 타드시는 방법이 가장 최고입니다. 알약이나 가루 그 자체를 드실 분들은 차전자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물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차전자피를 먹고 변비가 더 심해졌어요. 변이 아예 안 나와요.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전자피 한 스푼에 정말 500ml에 가까운 물을 타야 하는데 차전자피 한 스푼을 먹고 물한 잔만 마시면 차전자피가 장내의 물을 흡수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장을 쓸어버리고 나서 좋은 유산균을 장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달 간격으로 한 번씩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장 건강을 되찾으면서
장 청소가 필요 없는 장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